그 인트로 부분 이종용 씨의 너그 인트로 부분을 여러분 그 카피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그 손맛이라든지 아니면 테크닉이 안 나오면 상당히 카피하기가 힘들어서요.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물론 A마이너 펜타토닉으로 치셔도 되지만 A마이너 1번 폼에서 이렇게 하는 테크닉이 우리가 2단에 있잖아요. 일단 거꾸로 하는 거예요, 이거를. 1번 줄에서 따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게 첫 번째 그거예요. 들어보시면 요까지를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돼요. 1번에서 이렇게요. 요런 손맛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7080 카피하시고 막 밴드 하시는 분들이 일렉 기타가 요런 맛을 잘못 내시기 때문에 좀그 일렉의 퍼스트 주자들이 좀 욕을 좀 먹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따다 이렇게 되죠. 따 하고 여기를 초킹을 하는 거예요. 2번 줄 치고 까지 하시고요. 그 다음에 A 마이너 코드 톤이에요. 이렇게 A 마이너 잡고 우리 그 A 마이너 그 트라이어드 4탄에 나오죠. 요거를 이제 따다다 코드 톤이에요. 그 다음에 까지 한 다음에 슬라이딩 까지 하는 거예요. 그럼 다시 보면 그다음에 여기서 초킹 흔들어 주는 거예요. 다시 해보면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 느낌이고요. A 마이너 두 마디예요. 맞죠? 이렇게 나오죠? 그 다음에 시도레도가 나오죠? 한 다음에 도레도시 그 다음에 미 솔샤 여기는 E7 코드 E 코드의 코드 톤이에요. 미 솔샤 시 그래서 요거를 이 반주기가 칙칙칙칙이 나오지가 않아. 예비음이 그게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설정하는 게 있나 모르겠네요. 그게 이제 없으니까 바로 나와버리니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고요. 그걸 한번 설정이 되는지 한번 모르겠네요. 자동 시작 연주 자동 시작 자동 시작 시작 시 사용사 정보.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. 일단 시작할 때 뭔가 드럼이 칙칙칙칙이라도 나와 있으면 그나마 하는데 바로 시작하니까 전주할 준비가 안돼 있어요.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여튼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. 근데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있고
없는 게 있는데 제가 쓰는 노래방 장비에는 그게 없어요. 그래서 예비박이 없으니까 바로 튀어나가니까 그렇다고 누르고 준비할 순 없잖아요. 그죠? 처음에가 이제 반죽이랑 같이 따라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. 그 부분을 따라 해주시고요. 만약 이대로 안 한다 그러면 노래방에서 솔로를 빼줘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봐주셔도 되잖아요. 봐요. 딜레이를 좀 넣고 우리 4탄의 코드톤 나와있죠. 그 레슨이에요. 네,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. 이거 이제 코드톤으로 시작하는 거고 펜타토닉으로 한번 해볼까요? 이걸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뭐 펜타토닉으로 할 때 이런 느낌이 들고요. 코드톤은 아까 요 느낌으로 쓰라고 했죠. 일단 오늘 지금 강의의 그 뭐라고 하죠? 포인트는 이종용의 너를 오리지널 그 카피를 좀 손맛이 나게 도와드리는 컨셉이기 때문에 여튼 여러분들 요걸로 한번 좀 연습을 해 보시고요. 또 우리 한 주 숙제를 충분히 하시고 또 시간이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한번 해 보세요. 이 카피를 할 때 이 단순히 우리가 라 인트로가 라레미라거든요. 그러면 라레미라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느낌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. 그 다음에 솔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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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은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. 근데 그렇지 말고 그런 느낌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. 이건 코드톤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. 이게 이제 손맛이잖아요. 그런 손맛이 나야지 이런 곡들의 인트로를 또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. 이런 손맛 강의는 뭐 우리 계속 초킹이라든지 그런 것들 계속 1단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꾸준히 해보시고요. 자 오늘 또 숙제 올려주시고 예 검사 들어가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